제가 정치를 그만해 이기가 분명히 10년째가 됩니다. 정치인 모이면 간증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박시영 의원이 모이면 모임에는 제가 한 번도 못 맞은 적이 없습니다. 옆에 저를 기억하십니까? 왜 그럴까? 내가 박진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같이 있었고 국회도 같이 있었고 단체도 같이 하고 국부도 같이 하고 나는 박진이를 키워서 이 나라의 가장 어떤가는 지도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인력 때문에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. 나는 많은 사람도 수백 명의 정치인을 잘 압니다. 그러나 박진 의원처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. 이거 이 자리에 와서 뭐 박진 장관한테 사는 거예요. 특히 외교 문제, 국시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 너무 불안한 사람이에요. 여러분들에게 벌써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좀 제대로 된 정치가 돼서 지금만 보십시오. 저도 국경을 했고 이런 국경도 여러분 와 계십니다만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가 20대 국회부터 시작돼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속에 박진이가 꼭 있어야 되겠다. 박진이가 대한민국 의회 여사당 내에 가서 당당하게 발언하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박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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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제가 사실 우리 박진 의원님하고 우리 예천중학교라고 경북 예천에 저 내륙 있는 예천중학교가 있는데 제가 이제 흥년 예천 출신입니다. 또 여러분들 우리 지지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그렇게 좀 하게 돼서 그거는 상대 대단히 제 자랑스럽습니다. 박진 의원께서는 워낙 그 중학교를 졸업을 안 하고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월반에서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우리 법대는 이제 한때 선배됩니다. 이렇게 참 뭐 지능 뭐야 저 역량으로나 무슨 그 IQ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저분을 따라갈 수 없지요. 정말 참 공부로는 한국에서 제일 잘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다 말하자면 그 스킨십과 인간성과 서민성 그것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정말 정도의 물론 뭐 부유한 사람도 많이 살고 또 어려운 분도 많이 살지만 이 모든 국민과 함께 올릴 수 있는 사람 지위가 높고 또 이렇게 뭐 신분이 높은 분은 그대로 또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로서 올릴만 하고 한 가장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함께 서슴없이 올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종로의 주인 될 사람 바로 누구겠습니까? 아, 예. 그럼 뭐 제 친구가 제 우리 저 의형제가 이렇게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모로 보나 정말 혹시 틀렸습니까? 네. 뭐, 만든 것 같죠? 네. 저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18대 국회에 있으면서 제가 초선으로 들어오고 3선으로서 외교위원장 하시면서 저를 아시아 문화경제 포럼을 이끌고 있으면서 저를 뛰어넣어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여러 나라를 데리고 다니면서 참 훈련도 시키고 제가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아쉬움 없이 많이 배우면서 18대를 보냈는데 19대에 오시면서 조금 급한 거 있어서 좀 쉬시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19대 4년을 참 쓸쓸하게 보냈는데 20대는 좀 꼭 좀 들어오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마 20대에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오면 여나 야나 간에 이런 훌륭한 인물이 들어오면 적어도 외교 분야에서는 한 축을 크게 맡아서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외교적으로도 어려움을 봉사하고 있는 것을 잘 풀리나갈 참 책임자가 아닌가 대한민국은 큰 일꾼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아마 우리 박관영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9대 국회에서 우리 박진희 의원이 없었던 그 공백이 너무나 컸다 이런 생각 여러분 같이 하시죠? 예.
아니, 들으면 또 좋은데, 정말 참, 우리 박진영 선수가 좀, 큰 다행이고, 여러분들 뵙고, 그동안 많이 지지해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. 모든 일은 박진영과 함께 잘 풀리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종로가 키워준 종로의 아들이 종로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자 생각합니다, 여러분.